안녕하십니까. 저 현대알루미늄의 김홍철 상무입니다. 저희 회사는 최근에 와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태양광 쪽에 알루미늄 구조물을 제작 시공하는 회사입니다. 왜 해상용을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으로 구조물은 뭐 스틸도 있고 포스맥도 있고 FRP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. 하지만 특히 해상용 면분이 있는 쪽에는 부식에 강한 그 알루미늄 구조물을 사용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20년 이상 생산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. 이 제품은 지금 현재 그 새만금의 이제 2.1기가의 수상형 해상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 아주 큰 물량입니다. 거기에 이제 그 알루미늄 구조물이 적용이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제품을 개발하기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새로 개발을 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. 새만금뿐만 아니고 연분 지역이나 뭐 그런 쪽에 해상 쪽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근본에 개발한 알루미늄 구조물을 적극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예, 저희들은 뭐 해마다 대구 국제 그린 엑스포에 참가를 했습니다. 이 참가를 하면서 저희 제품도 홍보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 알루미늄 구조물 아닌 태양광에 필요한 모듈이라든가 인버터 여러 가지 기자재들도 내용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업체들도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 관계를 가지면서 사업 협력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여서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참가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.